자, 포인트 25, 투시도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시도법. 자, 투시도의 개념, 투시도의 용어, 투시도의 종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투시도의 개념. 투시도는 물체가 실제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양과 동일하게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투시도의 시선은 방사선상에서 이루어지고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시점에 따라서 투시도의 이렇게 위치, 뭐 소점 이런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투시도의 선들은 원검에 따라서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점을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실점이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요즘에는 좀 초현실적인 작업들도 또 하기 때문에 멀티 소실점, 뭐더뭐 다양한 소실점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레오나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작품 보면 소실점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벽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실점 이렇게 보이나요? 원근감 위에서도 이렇게 천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쫙쫙쫙쫙 벽면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의 예수님의 얼굴 쪽으로 해서 소실점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거리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원근감이 사용됐거든요. 원근감을 이런 선적, 기계적인 선에 의해서 거리감을 만들고 사람들이 약간 드라마처럼 일렬로 쭉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때는 거의 1점 소실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점 소실점, 3점 소실점에 대한 거는 잘 표현을 못했고 이런 선에 의한 1점 소실점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일렬로 나열하듯이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되게 공부하기 좋게 사람들이 얌전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투시도의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 그라운드 포인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기면이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평화면으로 화면과 수직에 놓인 면을 얘기하고요. 기면. 화면, PP라고 부르죠. 물체와 눈 사이에 놓인 직립면이고요. GL은 기선, 화면과 지반면과의 교선, HL 수평선이에요. GL에서 평행하여 눈높이와 동일한 하고요. EP는 시점, 관찰자의 눈의 높이. 그래서 EP가 되게 중요하죠. EP가 시점, 관찰자의 눈의 높이에 맞춰서 소실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점, 시점의 수직 투상점. 시 중심은 시점이 화면에 수직 투상되는 점이고, VP는 소점, 물체의 각 점이 수평선상에 모이는 지점. 그래서 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소점, VP라고 부른다. EP는 시점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 뭐 기면 GP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 중요한 용어들은 몇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용어들보다도 사실상 1점 소실점이냐, 2점 소실점이냐, 3점 소실점, 요 소점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점에 의한 투시,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3점 투시도. 자, 1점 투시도는 아까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한 개의 소실점으로 모이는 투시도. 평행 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타가 살짝 났네요. 평행 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게 놓이고 기선의 수직인 경우에 이 투시도가 이루어지는데 1점. 소실점이 한 개로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발견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찻길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기찻길이 한 점으로 이렇게 쫙 모이죠 기찻길 같은 거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이렇게 막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뭐예요? 1점 소실점 1소점
1점 투시도에 의한 거고, 이런 것들에서 뭐 투시도가 그려져 있다. 그것도 1소점 투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소점. 유각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각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물이나 물체를 비스듬히 볼 때 이 투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요. 2점 투시도. 2점 투시 어떨 때 많이 보냐면 건물이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딱 높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딱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창문 따다닥 이렇게 있는 그런 건물, 이런 건물이 있다. 길거리에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거고, 이런 것들 그리면 아 이거는 2점 투시다. 그 얘네들이 투시도를 이렇게 해보면 양쪽으로 소실점이 두 개가 생기죠. 양 끝으로. 이게 2점 투시. 소실점이 양 끝으로 두 개가 생긴다. 그게 2소점이라는 거예요. 2소점. 건물, 뭐, 물체 같은 거 그릴 때. 3소실점은 물체를 약간 과장하게 그릴 때. 그래서 큰 건물, 높은 건물 그리면 건물 옥상 같은 거 그릴 때 어때요? 높은 건물이다. 63 빌딩이다. 지금 63 빌딩보다 더 높은 거 많겠지만, 높다, 높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밑으로 쫙 그리면, 더. 그러니까 소실점이, 얘가 쫙, 역쪽으로도 소실점, 이쪽으로도 소실점, 아래쪽으로도 소실점, 소실점이 몇 개? 세 개. 자, 그렇게 과장돼 보이는 거. 그게 3소실점. 아니면, 더 웅장하다 이런 거 보일 때도 웅장하다 이런 거 보일 때도 이쪽으로 보이겠네요. 그런 거 보일 때도 이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이 건물 되게 높다 이런 거막볼 때도 그럴 때도 3소실점 때도 과장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 할 때도 뭐 1점으로 3으로 그릴 때는 보통 2나 3으로 많이 그릴 때, 그거를, 그냥, 앞에서 딱 내가 지점을 잡고서 그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냐, 좀더더 입체적으로 보일 때는 약간 3수점적으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진 않겠지만, 과장되게 그리면 소시점이 좀더더 가까이 있어 보일 것이고, 과장되게 그리지 않으면 소시점이 저 멀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딱 보면, 아, 이거 1소시점인지, 2소시점인지, 3소시점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제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번 보시면 대충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거 1소 시점이구나. 2소 시점이가 3소 시점이구나. 대충 몇 번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능력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시도의 종류, 시점의 위치에 의해서 투시. 일반 투시도는 인간이 사물을 보았을 때 투시를 얘기하는데, 우리 조감도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중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투시도.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 공장 이런 것들, 이 동네에 이렇게 완성되면 이렇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완공됐을 때 이미지 같은 거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죠? 아니면 신문이나 전단지에 아파트 분양, 한다. 공고 같은 거 뜨거나 모집한다. 뭐 청약하세요. 막 이런 것들 뜰때 사진 같은 거막 붙어 있잖아요. 이미지, 일러스트 같은 거. 그럴 때 나오는 거. 자, 그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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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조감도라고 부른다. 공중에 높은 곳에 내려다본 투시도. 조감도라고 부른다. 그 용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험에 넣으면 아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조감도라고 불렀지 하고 체크 탁 하시면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